성황리 단독 팬미팅을 하셨던 라붐의 메인 보컬 소연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안정적인 고음의 폭주 보컬로 대세 여자 솔로 가수로 자리매김한 핀 박혜원님 어서 오십시오. 자, 연기력만큼이나 뛰어난 가창력으로 많은 분들을 놀라게 한 정주선님 어서 오십시오. 자, WSG 워너비의 다야지로 오늘 뭐 특별한 2부의 오프닝 무대로 함께합니다. 자, 조금 주셔서 왼쪽 기자님들부터 인사 한번 보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미소로 하트로. 네, 좋아요. 네. 자, 좋습니다. 네, 가운데 센터 기자님들에게. 네. 자, 한 해 동안 지금 참 많은 사랑을 받았던 우리 시청자들과 또, 관계자분들에게 감사 마음으로 미소와 하트를 표현합니다. 오른쪽으로 한 번 더 가겠습니다. 네. 자, 2부 오프닝 무대에서는 아마 이보람 씨도 함께 하실 것 같아요. 네, 오른쪽 끝으로 좀 더 봐달라고. 신경 쓰이지 않기 위해서 자주 해주세요. 너무 좋아서. 자, 이제 정지소 씨에게 마이크를 잠깐 드립니다. 네. 오늘 뭐, 예, 사실 이 오프닝 무대를 준비하셨지만 신인상 후보입니다. 맞죠? 네. 제가요? 모르셨나요? 그랬던 것 같은데 후보에 뭐 있던데요? 네. 네네네. 아니면 뭐, 예. 다른 분이었겠죠. 지금 굉장히 설레 보입니다. 예. 여기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었군요. 네. 저희 처음 들었어요. 네네. 연습도 뭐 완벽하게 하셨고. 네. 예. 일단 그 나이 어떠신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 저희 뭐 연기 활동도 하면서 이제 노래 연습도 간간히 하면서 언니들도 이제 안무 연락도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오랜만에 이렇게 만났습니다. 연예대상으로 인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네. 박혜원 씨는 네, 오늘 뭐 가운데 센터 중심을 잘 잡고 계신데 오늘 뭐 어떻습니까? 예. 우선 시상식 축하 무대는요 처음이라서 매우 떨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왔고요. 그렇지만 가야지 멤버들과 함께라서 정말 신나게 그리고 또 정말 진심 담아서 축하하는 무대로 저희 그때 그 순간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연 씨도요. 네. 이곳은 사실 놀면 뭐 하니를 했던 곳이고 네, 예, 맞아요. 음악 방송도 했던 곳이고 특별한 감정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가야지 멤버들과 함께 음악 방송을 했던 곳인데 색다르게 이렇게 연예대상에 나오게 돼서 기분이 정말 꿈만 같고요. 사실 연말 때 가족들과 TV로만 보던 그런 장면 속에 들어와 있어서 너무너무 신기하고 영광입니다. 오늘 무대 열심히 잘 하고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대 뒤로 오셔서 또 무대 빛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WSG 멤버들 한번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가야지, 가야지, 정상에 가야지. 가야지, 네. 마지막 부분에서 기자님들이 뿌리실 많이, 네. 자, 사랑해야지, 좋아요, 이거. 네. 아까 이걸 할 걸. 좋아요, 네. 왼쪽. 자, 오른쪽도요, 네. 오른쪽도요, 마지막,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뒤쪽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다음 또 아티스트를 소개합니다.